저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Before, After, 전 후입니다. 성형 전후 광고 사진에 속지 마라. 왼쪽은 평범한 여인인데 오른쪽은 김태희나 송혜교가 있습니다. 이게 속지 마세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진이 조작된 겁니까? 포샵한 겁니까? 포토샵? 네, 이게 문제가 된 게, 요즘은 그 성형 광고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뭐 바깥에 걸려있는 사진도 많고, 또 인터넷이나 블로그에도 많은데, 어떤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자신의 그 얼굴을 수술해준 성형외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 내 사진. 그러니까 내가 수술한 사진이 있는데 옆에 다른 이렇게 비교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다 이렇게 그 전후 비교 과정을 좀 이렇게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아, 일단 그러니까 쓴 겁니다. 평범한 여성분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여성분 사진을 놓고 이게 비포 이전이고 이후 사진을 김태희 사진을 붙여놓은 거네, 이를테면. 네, 요즘 그런 과장 광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렇게 좀 다른 인물들을 해놔서 비교가 되게 하는가 하면 또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포토샵, 예. 보정을 과장되게 해서 눈도 더 크게, 턱도 더 뾰족하게 이렇게 좀 과장된 사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틀리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아무래도 예. 너무 틀려가지고 이게 동일인에 맞나 저도 의심을 했는데 아마 의료법에 보면 제가 과장 광고 허위 광고잖아요, 사실은. 예. 비포 애프터가 동일인이면 상관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면 허위 광고란 말이죠. 그 의료법에서 제가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규제 대상이 좀 규제에 문제가 있는 게 밖에 나와 있는 전기 뭐 간행물이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거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규제들도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성형외과 가면 여성분 입장에서 이제 비포 이전과 이후를 보면 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진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잘 꾸며놓더라고요.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성형하러 오죠. 많이 온다는데, 아, 그거 비포 애프터 관련해서 재미난 거는, 이제 애프터에 딴 사람 사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딴 사람 사진을 고르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포에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비슷한 비슷한 딴 사람. 사람을 골라야 되니까,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속지 마세요가 뽀샵 아닙니다.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알아.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초상권 침해로 홈페이지 나온 걸 가지고 배상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진 올리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성형외과 병원들이 사진 올리는 대가로 수술비 좀 깎아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동의해서 올린 거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아, 본인 동의한 걸 어쩔 수가 없다.